네,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홍준태 선수가 저렇게 달려붙으려고 대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담스러워서 최은호 선수가 공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오늘 첫 번째 택다운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준태 선수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뭔가 풀어내야 됩니다. 네. 본인의 장점의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펜스 쪽으로 좀 몸을 옮겨보는 최은호 선수. 네, 최은호 선수가 지금 벽에 케이지에 벽 등을 기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홍중태 선수가 밀어주고 있어요. 이제 밀어주면서 옆으로 눕힐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하위에 깔려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펜스를 등지고 일어나는 게 좋은 선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하나 있으니까. 자, 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대로 또 홍중태 선수가 몸을 옆으로 돌려버리면서. 풀마운트 포지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영역으로 서서히 끌고 가고 있는 홍종태 선수입니다. 완전히 지금 탑마운트 올라탔고요. 네, 자, 위험할 수 있어요, 최은호. 자, 팔 안 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또 팔이 계속 나오죠, 지금. 자, 홍종태 선수가 급하게 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가드 상황. 상위 포지션의 홍종태. 자, 일단 브릿지 밀어내면서 한번 일어나려 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압박을 쉽게 풀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호 선수는 어떻게든 튕겨내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 예. 위에 상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풀마운트 타고 있거든요, 홍종태. 네, 지금 파운딩을 주다가 팔이 나오면 일단 포지션 안정에다가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기술을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잡나요? 예, 어, 네. 지금 리어네이키드. 리어네이키드 잡습니다. 네, 아직 덜 들어갔는데 네. 방어를 할 것인지. 그립이 지금 완전히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걸렸어요. 여기서 태블릿입니다. 홍종태 리어네이키드 초크 승리입니다. 최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맞습니다. 최은호 선수가 스탠딩에서 좀 더 재미를 봤었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홍종태 선수의 그라운드 플레이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네. 홍종태 선수가 너무 붙으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최은호 선수가 쉽게 김경록 선수와 권도영 선수가 경기를 준비합니다. 라운드 터치 글러브와 함께 시작됩니다. 자, 스텝을 밟아주면서. 자, 일단 프론트킥. 자, 예상대로 권도영 선수 시작하자마자 올라올립니다. 바닥으로 힘이 장사네. 근데 목 잡혀있죠 지금. 자, 내다 꽂는데요. 길로틴 캐치. 자, 각도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꽤 깊이 들어간 것 같죠. 자, 꽤 깊어 보이는데요. 오! 자,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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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자, 템 나오나요? 아, 빠져나옵니다. 아, 빠져나옵니다. 자, 하지만 풀마운트 위기에서 탈출한 건 아니고요. 자, 완전히 올라타 있는 김경록. 자, 머리를 콕 찍어줍니다. 권도영 선수 돌아주면서 털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위기. 파우딩. 자, 파운딩. 자, 후드보드 조심을 해야 하는 김경록 선수고요. 오우. 자, 완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자, 상대의 무기 체중을 본인이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상태에서. 네. 일어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자, 파운딩. 자, 위기입니다, 권도영. 백쇼크.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시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양옥 들어가죠, 발이. 뒤쪽. 자, 자, 리어네이키드 초크. 밑쪽. 네크랭크로 갈 수도 있고요. 일단 땡겨줍니다. 주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권도영. 자, 끝까지. 탭! 와! 탭을 받아내는 김경록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볼까요? 힘이 대단했거든요. 아, 권도영 선수 네. 이런 괴력을 일단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 곧바로 이렇게 길로틴으로 방어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방금은 네. 사실 다시 보니까 김경록 선수가 길로틴을 걸기 위해서 살짝 같이 예. 네, 뛰었네요. 곧바로 또 준비를 한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 마침표를 찍었던 김경록 선수, 권도영 선수의 탭을 받아냈습니다. 크게 휘두르면서 거리를 계속 좁히고 있는데 아, 이 스피닝킥 복벽 꽂혔었는데 아, 저 제대로 들어갔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우, 저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순간 카드가 내려가죠, 반사적으로. 예. 네. 그래서 하나만 말씀 마저 드리자면은 정준희 선수는 뭐 조금 더 다양한 셋업이라든지 조금 더 유주장 선수를 교란시키면서 저렇게 거리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정직하게 직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휘두르면서. 예. 그러니까 유주장 선수는 편안하게 그냥 카드 벌리면서 그냥 뒤로만 가면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예. 스트로치 라운드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와, 타이밍 제대로 보고 오른손까지. 와, 자, 또. 네, 멘탈 흔들리죠, 이러면. 예.
와 장난까지 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오! 야 변칙점 공격 들어오는데. 자 일어나는 과정. 자 이게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오 양 선수 집중해야죠. 네. 너무 장난스러우면은 네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투. 자 이번엔 유주상 선수가 거리를 좁히고 테이크 아 클리치. 자 등쪽을 싸잡고 펜스 쪽으로 밀고 가는 유주상입니다. 선수가 지금 경기를 잘 풀어 나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네 지금 복부에 닉킥 넣은 다음에 바로. 다리 한번 걸어봤던 유주상이었고요. 이렇게 셋업 동작에 지금 유주상 선수는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케이지 레슬링 선수 다리를 걸... 아, 넘어가네요 아, 결국.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유주상입니다. 자, 몸을... 그리고 상위 포지션 점령합니다. 거리 벌어지면 파운딩이죠. 파운딩 연타. 4연타. 자 천적이 천적이. 자 꺾어주는데요. 엉덩이 오른발로 엉덩이 자 오른발. 자 발목을 비틀어주려고 하고 있는 정준희 선수. 하지만 자, 아직 각도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고요. 자 왼쪽 돌려 세우면서 자 일단 빠져나옵니다. 유주상 선수 알고 있죠. 자, 또 한참 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다리 노리는 정준희 선수 리바를 노렸던 것 같은데 일단 놔주고요. 자 안면이 열려 있어서 준현석의 파운딩. 자 파운딩 뺏었습니다. 자, 파운딩. 오! 파운딩. 자 크게 들어가는 파운딩인데요. 자 그리고 파운딩은 위에서 아래를 때리기 때문에 일반 펀치보다 훨씬 데미지가 세거든요. 네. 들어갈랑 말랑. 복부. 복부의 파운딩. 신경 쓰이게 하죠. 안면의 파운딩. 파운딩. 자 파운딩. 자 혹시 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뒤쪽에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파운딩. 오! 자 안면에 파운딩. 자 경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유주상인데요. 파운딩. 자 안면에 계속해서 지금 연타를 집어넣고 자, 있습니다. 자 안면에 계속 초크. 자 초크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뒤쪽 초크. 탐탐탐 유주상. 와.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그쵸. 네. 이 선수가 유주상 선수가 MMA 선수로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정말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와 지금 이 위안한 경기가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정말 지금 매끄러웠었던 유주상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좀 정말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하자면 유주상 선수 위기가 없었습니다. 유주상 그렇습니다. 선수의 승입니다.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손 테이크 주면서 거리 좁히는 이 상당히 똑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예. 아, 정말 오늘 이 네 번째 경기인데 이 세 번째 경기까지 TKO가 무려 두 번이 나왔고요. 그렇죠. 오늘 AF16 선수들이 정말 잔뜩 벼르고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너무 신날 것 같습니다. 사실 격투기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지금 거리를 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잽을 맞으면은 경기 흐름이 끊기거든요. 자, 지금 마이트! 아, 지금 양면에 드디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야, 풀마운트, 풀마운트! 잡았는데요. 자, 박지현 선수 기회예요. 역전할 수 자, 있는 기회. 지금 기세 올리고 있습니다. 자, 백 잡았어요. 자, 명지현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명지욱. 자, 지금 바디 트라이앵글.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핑이 좋은 박지현이거든요. 자, 박지현 선수 설마 이번에 자, 박지현 여기서 설마 역전하나요? 지금 자, 오른손 뒤쪽에서. 오른손 초크 노리고 있는데 명지욱 선수 그거 알고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 명지욱. 자, 지금 훅이 한쪽은 들어가 있고 왼쪽은 자,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뒤에서 초크 걸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자 일단 오른손이 감싸고 있죠. 자 여기서 목을 노리는데요. 자, 박재현 여기서 오,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지금? 아, 명재욱 위기인데요. 자 카메라가 네 목 들어가나요? 자 여기서 박재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자 명재욱 빠져나오나요? 자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뒤에서 초크. 자 걸렸어요. 경기 끝이 납니다. 와. 박재현이 이 최단 경기에서 승자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박재현. 이걸 이렇게 끝내버리네요. 와 1라운드 내내 타격에서 밀려가지고 와, 엄청납니다. 박재현 선수 자신의 장기 못 살려서 어쩌나 했는데 결국 끝끝내 본인의 그래플링 예. 살리네요. 아 본인의 주특기가 그래플링이다. 와요.